박재빈, 네. 녹화 3. 2의 3이네요. 예. 셔플 걸려있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Mom, I want some candy. I want some candy. Mom, I want some candy. 오케이, 그래서 Mom 하고 이건 부른 거고요. 그러면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누가. 나. I의 뜻은? 나는. 나는. Want의 뜻은? 원하다. 원하다.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원한다. 원하다. Want, 원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 씨. 하다씨. 당연히 하다씨죠. 어? 뜻만 알면 제일 찾기 쉬운 게 하다씨입니다. 뭐뭐 하다. 나는 원한다. What's some candy? Some cand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이제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표시하는데요. 그 자르는 표시는 왜 하느냐? 여섯 가지 질문, 문장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이제 알아두세요.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누구 무엇?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왜 뭐네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누구죠? 누구? 네, 이건 하다시고요. 그러면 약간의 사탕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무엇을 너는 원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사탕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What? What do you want? Okay. 모든 하다시 속에는 do가 숨어 있습니다. do의 뜻이 뭐기 때문이냐? do의 뜻이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아시겠어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고 원천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요 속에 숨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묻는 말 하려니까 여기다가 뿅 튀어나와서 I는 you로 바뀌어야 되겠죠? 너는 원한이라고 물어야 되니까 I는 you로 바뀌고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넘어와서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대장.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Mom, I want some candy.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candi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표현.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의 아이스크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묻는 말은 무엇을 너는 원하니? 가 될 거고 이게 뭐였더라?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ice cream. 그러니까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됐습니까? 예. 그래서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자, real의 뜻은 뭐예요? real 진짜. 무슨 씨일까? 어떤 씨? 그렇죠.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어떤 공룡? 진짜 공룡. 진짜 공룡. 됐습니까? reality. 오케이. dinosaur 이거는 무슨 씨야? 이름씨. 이름씨죠. 찍었는데 맞췄어. 네, 일단 세 개 틀렸어. 에헤, 난리 났네. 난리 났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I want a donu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자, 근데 이거 하면서 눈치챘는지 몰라도
어가 붙는 말과 어가 붙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어가 붙었더라? 지금까지 여섯 문장 했는데 어가 붙어 있던 건 뭐였어요?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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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요? 응. 다이너소어. 어, 다이너소어. A real dinosaur. 또. A purple kitty. A purple kitty. Kitty. 또 있나? 또. 또 있나? Some ice cream. Some ice cream 이랬었어요? 아니요. 어. 자, 어가 묻는 건 ice cream. Ice cream. Chocolate. 아, 초콜릿이 어가 붙지 않아요. Chocolate. 또 뭐가 안 붙었더라? Candy. 자, 어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어가 붙는 것들은 셀 수가 있어요. 있는 것들이야. 도넛 한 개, 공룡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할 수 있죠. 초콜릿 한 개. 하지만 초콜릿은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캔디는요? 캔디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스크림 녹으면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죠. 얘들은 셀 수 없는 애들. 아주 일의적인 사람. 어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의. 그렇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 앞에만 어가 붙었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 선생님이 맞는데 틀렸죠? Some ice cream. I want a purple kitty. 한 개 틀렸죠?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donut. I want some chocolate. Want chocolate. Donut, kitty, ice cream, dinosaur, some candy. Okay,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예. 어머나 됐다. 이제 여기 기억나.